뉴욕을 비롯한 미 동부 지역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유명 햄버거 가게가 서울에서 오늘 문을 열었습니다. 이 햄버거를 맛보겠다며 삼복도 위에 천여 명이 긴 줄을 서는 진풍경이 벌어졌습니다. 김용태 기자가 다녀왔습니다. 개장 시간은 오늘 오전 11시였지만 첫 손님은 어젯밤 10시부터 왔습니다. 경북 의성에서 찾아와 밤새 기다린 겁니다. 먼저 접해보자. 이게 어떤 맛인지 지금 궁금하기도 하고 어떤 맛일지도 상상이 안 가고. 오늘 새벽부터는 긴 줄이 생겼고 문 열기 직전엔 1,000명 이상으로 불어났습니다. 나밖에 없겠다 했는데 있더라고요. 세상에 이상한 사람들 참 많구나. 미국 뉴욕에서 처음 생긴 햄버거 업체로 좋은 재료를 쓴 고급 햄버거라는 점을 내세우고 있습니다. 기대를 많이 낮추고 왔는데 생각보다 너무 맛있어가지고 지금 너무 맛있게 잘 먹고 있어요. 하지만 가장 싼 제품이 6,900원이고 세트 할인도 없어서 감자튀김과 음료수까지 먹으면 최소 17,000원이나 됩니다. 싼 값에 가볍게 먹던 햄버거가 요즘 이렇게 점점 고급화하고 있습니다. 이미 430개 매장을 보유한 다른 업체도 기존 제품보다 3,000원 이상 비싼 프리미엄 메뉴를 늘리고 있습니다. 원하는 재료를 제가 먹고 싶어서 선택할 수 있으니까 그런 점에서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. 한 국내 업체는 수제 치킨버거를 주력 상품으로 밀고 있습니다. 넘치는 햄버거 시장에서 차별화된 메뉴로 새로운 고객을 끌어보겠다는 전략인데 비싼 가격만큼 소비자들을 만족시킬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. SBS 김용태입니다.